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벽 시간을 활용해 자기 개발에 나선다면 집중력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집안 조명을 환하게 하고 아침 햇살에 신문 등 글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도 아침형 인간이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이동 신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용인시의회에서는 신도시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개최된 설명회는 이정문 용인시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관계자들이 신도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과 시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도 관계자의 설명이 끝난 후이 시장은 경기도가 용인시에서 신도시 계획에 상현동 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현동을 사업부지로 편입시킨 것은 용인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지금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수원시장만 시장입니까? 아니요, 수원시장은 용인시장은 시장 아니고 시민 아닙니까? 참여하십시오. 여기에 같이 참여는 당신들 다 눌러놓고 지금 와서 참여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말이. 시 의원들도 용인시 행정구역이 이동 신도시 부지로 포함된 문제를 놓고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상현동 편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는 그 해모시설 용인시에다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어딥니까? 대보세요, 거기. 완전한 이날 설명회 개최 소식을 없고, 접하고 직접 설명회에 참가한 상현동 일부 주민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행정에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속임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좋은 잘 개발해 준다고 좋게 살게 해 준다고 해도 그건 다 우리의 속임수예요. 한두 번 속았습니까? 예? 영통 뺏겼죠. 이의동 뺏겼죠. 좌동 뺏겼죠. 이게 상현동 그 중간에도 몇번 뺏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이 이제 용인시의 개발은 용인 시민들에게 맞게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용인시를 만드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용인시편 본선 녹화가 지난 10일 오후 1시 용인시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전국 노래자랑은 4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송혜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예심을 통과한 참가자 15명이 출연해 노래 실력과 장기를 발휘했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노래자랑 참가자가 나올 때마다 열띤 응원을 하며 가족,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초청 가수 공연에는 가수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어깨춤을 추며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화합과 어울림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이날 명예심사위원인 이정문 용인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예의 최우수상은 상현동에서 참가한 김명기 씨가 차지했으며 부상으로 100만 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녹화한 전국 노래자랑 용인시편은 다음 달 1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백령사 일대에서는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먹이주기 행사에는 관내 환경단체 회원과 자원봉사 학생, 공무원 등약 100여 명이 참여해 준비한 1톤가량의 옥수수 먹이를 야생동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목을 중심으로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먹이를 놓아주며 추운 겨울이 빨리 가기를 바라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시는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용인시가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랑의 열차 이어 달리기 사업이 시민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특별 모금 기간 중에는 일양약품과 남서울교회 등을 포함한 각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5억 4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모금액은 사회복지시설 26개소와 국민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 1,800여 명의 어려운 이웃과 민간시설에 지원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 파산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시책을 통해 빈곤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5일 양지면 회의실에서 품목별 기술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대상으로 2004년도 새해 영농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장을 찾은 농업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꼼꼼하게 적어가며 강의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3일 원산면을 시작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개최해 농민들에게 친환경 농업기술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한가하기만 느껴지던 겨울 농한기가 새로운 영농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전통 예절을 잘 모르는 신세대에게는 1년에 한두 번 입어보는 한복을 입을 때 바지 데님과 옷고름 매는 법 등의 방법과 절을 할 때 어느 손을 위로 놓아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의 전통 예절인 한복 바르게 입기와 올바른 절 예법을 윤길의 용인시 예절교육관장에게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한복 바지에도 앞뒤가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한복을 입으시면 저고리는 똑같이 여자나 입지만 남자는 바지를 입으실 때 큰 사폭이 오른쪽으로 가게 입으셔야 됩니다. 여기 사폭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갈라져 있죠? 이게 큰 사폭, 이건 작은 사폭입니다. 그래서 요 큰 사폭이 오른쪽으로 가게 입어야 되는데 뒤집어 보시면 큰 사폭이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한복 바지에는 앞뒤가 있습니다. 그 앞뒤를 분간해서 입으셔야 되고 바지 입고 남자분들이 조심하실 게 요 까치머리라는 요기를 이렇게 접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허리띠를 매신 다음에 그러니까 요걸 내려놓으셔야 밑에서 잡아다녀도 안 빠집니다. 근데 요걸 세워놓고 입으시면 그러면 그냥 밑에서 한 번 두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요 줄줄줄줄 내려가요. 그러니까 항상 입으신 다음에는 요걸 이렇게 까치머리를 뒤집어서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제 데님을 좀 매보겠습니다. 바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래 한쪽에 이제 있지요. 여기다 이제 발이 들어가면 이렇게 펴보면 여기가 사폭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선을 복숭아뼈에 대시고 안쪽 복숭아뼈에 댑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뼈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매니까 쭉 잡아다녀서 다리가 들어가서 맞는 쪽하고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을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댄님은요.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맵니다. 그럼 발등 쪽으로 가는 이 댄님이 좀 기장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면 이제 긴 쪽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쪽에 있고 요건 요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 이렇게 씌워서 뺍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를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 리본을 매요. 나비 리본 같이. 근데 그렇게 매시지 말고 고가 이렇게 들어가게 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발등 있는 쪽이 좀 길어지면은 이걸 매시고 그 다음에 이걸 올리시고 이쪽에서 이걸 씌우고 그러면 요렇게 발등 있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은 이제 한복 저고리 매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한복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짧은 고름과 긴 고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고름을 긴 고름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 잡아 뺍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왼쪽 손에 한번 감으셔서 손바닥까지 가게 딱 해서 놓으시고 이쪽 밑은 고를 만들어서 이쪽 손에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걸 두 개를 잘 마무리를 해서 잡아다니시면 됩니다. 남자가 먼저 절을 하겠습니다. 남자분은 동저고리 바람에 하시면 안 되고 두루마기가 정장이기 때문에 절을 하실 때나 절을 받으실 때나 꼭 입으셔야 됩니다. 자, 남자 절부터 하겠습니다. 절 하면 손을 먼저 땅에 놓으시고 왼발 오른발 왼발이 밑으로 가게 놓으시고 둘 셋 들으시고 오른쪽 무릎 세우신 다음에 손을 올려 놓으신 다음에 앞에 계신 분 가슴팍을 보셔야 돼요. 짚고 일어나시고 다음에 읍하시고 왼쪽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여자절 하겠습니다.
여자는 앞에 계신 분 가슴 파겠는데 시선을 두시고 손을 사르르 푸시고 왼발, 오른발, 무릎을 끌으시고 오른쪽 발바닥이 밑으로 가게 고이신 다음에 45도로 숙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척추를 세우시고 오른쪽 무릎, 왼쪽, 다시 양수거지 공수하시고 읍하시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용인시는 올해 공개 채용 및 특별 임용으로 136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개 채용의 경우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분은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재무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살에 무려 1,000만 원을 모은 한 여중생이 자신의 저축담을 책으로 펴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드 빚에 신용 불량자가 많이 생기는 요즘 어른들이 이 소녀의 경제 원리를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